스타킹으로 자동차를 끌 수 있을까요? 당겨! 당겨! 오토바이 정도 끌지 않을까요? 오토바이! 저는 약해하기 때문에 못 끌 것 같아요. 하나로요? 하나로. 어떤 차가 끌 수 있을까요? 이걸로 한 개로. 사람이 자꾸 끌어요? 그렇죠. 그 몇 미터 안 될 것 같은데? 한 1미터? 한 2미터? 90cm. 전 아니요. 안 된다. 네.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 개로는 안 돼요. 이미 센 사람이 해도 끊겨요. 4미터? 4미터? 네. 옆에는 분이요? 저는 그건 가늠할 수 없고 그냥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 탄력이 이렇게 있는 좋은데? 한 30cm 끌 수 있지 않을까요? 30cm? 실 당기다가 터질 것 같은데요? 터질 것 같다? 네. 쭉! 더 쭉! 오! 노시면 안 돼요. 근데 방금 좀 당겨보니까 이걸로도 안 될 것 같나요? 네. 안 될 것 같다? 스타킹의 놀라운 힘! 개봉팍도! 쭉쭉 늘어나는 스타킹으로 과연 자동차가 끌릴까요? 준비된 첫 번째 차량은 약 900kg의 경차. 본격적인 실험 전, 시작점과 도착점의 간격은 5m로 표시해둡니다. 경차 뒷부분을 스타킹으로 단단하게 고정한 뒤, 오오오! 이거 생각보다 쉽게 끌려오는데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끌려오는 경차. 거뜬하게 실험 성공!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순 없다. 경차보다 2배가량 무게가 늘어난 승합차는 어떨까요? 승합차 뒤편에 스타킹을 연결한 뒤 도전! 어라! 시작하자마자 끊어지고 말았어요. 더 튼튼한 스타킹, help me! 튼튼한 스타킹을 찾기 위해선 대니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니어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타킹의 원사가 촘촘하고 굵어져 더 쫀쫀해지는데요. 20대니어의 스타킹에서 2배 늘린 40대니어 스타킹! 과연 이 스타킹은 승합차를 끌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열일하는 톡톡씨. 영차! 영차! 오호! 끌린다 끌려! 술술 잘 오른가 싶더니, 아이고! 도착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제 사전엔 포기란 없습니다. 완주를 위해 40대니어보다 높은 80대니어 스타킹 등장! 튼튼함이 배가 되니 순조롭게 끌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도착점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승합차. 아니, 스타킹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스타킹은 나일론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나일론은 굉장히 긴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폴리머가 꾸불꾸불 이렇게 이제 엉켜 있다가 쭉 펴지는 과정에서 스타킹이 이제 펴지게 되고요. 그것이 거의 끝까지 펴진 상태에서 탄성의 한계를 맞기 전에 이것이 장력을 가하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리지 않으면 지구 밖까지 끌고 갈 기세인 톡톡씨! 스타킹으로 자동차 끌기 미션 성공! 우왕! 이것 보세요! 고무줄처럼 몸을 자유자재로 늘리는 만화 속 주인공 같죠? 톡톡씨! 그렇게 마구 몸을 늘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정말요? 탄성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는데 용수철에 적당한 힘을 주면 나 다시 돌아갈래! 탄성력으로 인해 용수철은 제 모습으로 되돌아가지만 탄성의 한계를 넘는 힘을 가하게 되면 용수철은 탄성 한계에 부딪혀 제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쭉 처지게 된다는 사실.